안녕하세요. 최영주 장단내과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에서 또 흔히 동반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 피부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사실 피부질환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병들에 비해서 뭐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환자들은 굉장히 좀 많이 경험도 하시고 좀 아주 괴롭죠, 사실은. 예. 당뇨병에서는 이런 피부질환이 좀 일반인들보다는 많이들 경험하시게 돼요. 뭐 늘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들은 불리한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혈당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균들이 자랄 만한 컨디션이 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혈관합병증 이런 게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역세포, T셀 이런 것들이 포식세포라든가 T셀들이 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들이 좀 떨어져 있어서 사실 피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최전선의 이런 장벽이잖아요. 이제 탄탄한 피부가 갖고 있어서 이런 병들이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그런 염증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좀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괴로운 그런 질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뇨 환자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호소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양증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가려워들 하세요. 소양증이란 건 사실은 많이 가려운 이유가 일단 피부 자체 이런 어떤 그런 그 건조함이 나빠지면서도 많이 가려움증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가을 겨울 넘어가는 이런 아주 메마른 시기에는 당뇨 환자들 훨씬 더 막 가렵다고 많이 느껴요. 기본적으로 혈관합병증도 있고 좀 이런 피부 보습 이런 효과들이 당뇨에서는 아무래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겨울철 피부 관리에 신경 쓰셔서 보습제 충분히 바르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당뇨가 올라갈 때는요. 실제로 가려움증을 많이 호려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즘에 많이 가려운 부분이 당뇨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고혈당 증상 중에 왜냐면 약간 탈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더 가려워져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피부 소양증, 전신 소양증 많이 얘기하시고 또 많이 가려서 긁다 보면 또 그거와 동반된 염증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이제 계절에 따라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너무 빡빡 민다던가 너무 잦은 비 너무 깔끔하게 씻다 보면 아무래도 더 건조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너무 가려우시면 참지 마시고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제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호소하는 질환들이 이제 칸디다 질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칸디다 질염이 이제 칸디다가 이제 칸디다 알비카스라서 곰팡이균이에요. 곰팡이는 사실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균이고요. 사실 특히 여성들 그 질 하부 생식기에는 정상으로 산재해 있어요. 정상 균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과도하게 증식되고 이제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그게 주 집락을 하게 돼버리면은 병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뭐 곰팡이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 환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혈당 상태에 따라 역시 혈당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이런 게 좀 더 증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호소들을 하시고 또 이제 폐경 이후가 되면은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질 관리가 좀 어려워지죠.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분비물들도 좀 적어지고 더 건조해지고 좀 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캔디다 질환 같은 거는 많이 흔히 동반들 되고요. 여성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생리적인 어떤 그런 청결도랑 사실 관련이 많죠. 그래서 너무 습하지 않게 이게 곰팡이 균이니까 잘 환기가 통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너무 땀나거나 습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치료는 어렵지 않아요. 항진균제 쓰면 되시고 요즘에는 이렇게 좌약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연고 같은 것만 써도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또 부끄러워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의사한테 빨리 적극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캔디다 질염에서 그치질 않고 뭐 방광염 이렇게 좀 하부 생식기 간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필요하시면은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흔히 동반되는 증상이 발톱 무좀이에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은 무좀은 뭐 너무 흔하죠. 사실은 피부 사산균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실제 우리 표피에 존재하는 또 곰팡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면은 이제 무좀을 일으키는 건데 당뇨에서는 아무래도 또 그런 영향이 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또 만성화돼 버리면은 발톱 자체가 변형을 일으키고 두꺼워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당뇨 환자들 무서워하는 당뇨발, 당뇨발에서 이런 무좀균과 동시에 같이 세균감도 같이 합병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발톱 무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당뇨 발 관리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흉하게 이제 발톱이 변해버리면 이제 고민이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항진균제를 쓰면 됩니다. 먹는 약도 나와 있고 바르는 약도 있어요. 다만 항진균제를 좀 오래오래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거의 2개월 이상 긴 경우 6개월까지도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살살살 이제 새 발톱이 자라날 때까지 계속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치료하는 경향이 있죠. 다만 이제 항진균제라는 것이 특히 먹는 약들은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간혹 간에 좀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들 많이 쓰시기도 하고 저도 물론 처방을 합니다만 중간중간 왜냐하면 워낙 당뇨 환자들은 드시고 계신 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에 혹시가 무리가 되지는 않는지 중간중간 간 수치 정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또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마딘이라던가 또 심혈관조 쓰는 약 중에는 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진균제도 치료가 되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무좀균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방어하려면은 이렇게 너무 역시 이제 곰팡이균이다 보니까 습하지 않게 특히 겨울철에 이제 두꺼운 양말 신고 뭐 털장화 신고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안이 이제 잘 습하고 잘 통하지가 않다 보면 잘 생기기 쉽고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감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혹시 다른 데 문제 없는지 사이사이 습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 다른 염증 소견이 없는지 초기에 바로 시작하면은 약물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으니까요. 요새 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병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잘 동반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의 문제라고 묻어두지 마시고 좀 괴롭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관리를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숨기지 마시고 다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얘기는 당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런 증상들이 잘 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피부 질환에도 안 걸리려면은 당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